그 마크 자체에서 지원하는 커스텀 레시피. 거기에는 태그 인식을 못한다며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있으면 이름이 바뀐 아이템을 인식을 못한다며. 그냥 팬텀 막을 인식하는 거지. 그래서 듣기로는 아이템을 뭐 이렇게 버려서 조합을 한다고? 발사기를 통해서 여기도 이제 제작칸처럼 9칸이니까 막 요런 데다가 아이템 넣어서 조합하고 그런데. 근데 이거는 1.19.4 이전의 내용들이지, 그치? 우리 1.19.4라면은 조금 더 특이한 방법의 조합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일단 작업대가 열리지 않게 만들었어, 일단. 그 위에. 아, 좋아! 벌써 느낌 오지 않아요? 야, 근데 여기에 이 아이템 디스플레이로 여기 아이템을 놔두잖아? 얼마나 작을까? 쬐그만할 것 같죠, 그쵸? 괜찮은가? 아기자기한데. 아, 요 정도 어때, 요 정도? 아, 요거 딱 좋네. 요게 베스트네. 방금 와서 그런데 뭐 만드는 거임? 아, 지켜보시죠.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굿굿굿굿굿굿. 대박 대박. 어때. 아, 편해. 이렇게 아이템 올려놨어요. 이렇게 이제 우클릭을 하면은 요 아이템 다시 먹어지고, 그치? 요거를 만약에 이름이 바뀐 다른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이름이 바뀌어진 상태로 제대로 요거 그대로 돌아오고 다시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모루를 들고 우클릭을 해주면 교체가 된 상태로 올라가고, 요 다이아몬드 가면 다시 들어왔고, 그리고 맨손으로 할 경우에는 요 아이템이 다시 회수가 되고요. 이렇게 우짜 아이템 올리는 소리. 요번에 새로 추가된 소리 중에서 겁내 쩌는 책 소리가 하나 있던데. 요 놈은 괜찮은 것 같죠? 요 정도면. 요거 왜 1.19.4에 있냐고요? 뭐라 소리는 있더라고요. 작업대 위에 아이템 올리는 것까지 낭만 있게 됐거든? 근데 이게 이제 작업대 자체가 너무 똑같이 생기면은 마인크래프트 기존의 이 작업하는 제작대랑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여기에다가 이제 블럭 디스플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이미지를 입혀놓는 거지. 요거는 귀찮으니까 패스. 일단 레시피만 정해주면 되는 거야. 이제 레시피만 정해서 그 모양대로 올려주면은 아이템이 나오게 하면 돼. 아, 이거 얘기하고 가자면 아까 기존의 레시피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건 당연히 안 만들죠. 그거는 제작대에서 만드세요. 요거는 특수 제작대야. 내가 정한 특수한 아이템만 만드는 용도.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는 모든 레시피를 내가 다 넣진 않을 거예요. 그거는 그렇지 않아? 나무 도끼 같은 건 제작대에서 만들라 그 말이죠. 오, 나 느낌 있다. 이거 완전 모드야. 아, 그거 있다. 만약에 내가 이 모양대로 레시피를 정했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임 이제. 아, 놓는 입장에서 1, 2, 3, 4, 5, 6, 7, 8, 9 구분이 좀 힘들다? 아, 그것도 일리 있어.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잖아 사실, 그치? 그러면은 방향 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하네. 아이템 방향을 구분한다고 쳐도 이런 건 좀 구분이 힘들죠?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런 건 구분이 힘드니까 그런 방향 표시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. 레시피를 동서남북으로 네 방향으로 다 만들라고요? 아우, 싫은데요. 자, 레시피를 올려주면 아이템이 나오고, 요 아이템을 우클릭을 해주면 아이템이 나온다. 아, 마침내. 다시 제작대 낭만이야. 느낌 있지? 요런 느낌입니다. 아이템 바꾸면은 안 나오고. 낭만 있지? 매력 있지? 매력 그 자체지. 내가 봐도 매력 있어 이거 지금. 내가 생각한 낭만의 커스텀 레시피 제작되는 요게 완성작. 아, 요거 이제 레시피만 추가해주면은 이제 아이템 원하는 대로 먹어지니까 좋다.